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안 캐시네요? 금이요? 네, 저기 있는 거 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금보다 지금 구리가 히트래요. 구리가. 저 구리 많아요. 구리 많아요? 드세요, 이거. 제가 오,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리 더 아낌없이 드릴까요? 주시네. 염치 없지만 다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네. 아우, 염치 없지만 잘 또 받겠습니다. 드릴까요? 더 있으세요? 오우, 많이 캐셨네. 엄청 많아요, 저쪽 가면. 혹시 다이아 캐셨어요? 다이아는 없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러면은 그 맛보기 다이아 좀 드릴까요? 예. 이거 딱 곡괭이용 맛보기 다이아입니다. 근데 다이아 도끼 안 쓰시네요? 다이아 도끼요? 아까워서. 근데 저한테 쿨하게 주신 거예요? 그쵸. 저도 이제 염치가 있으니까 구리 그래요? 이만큼 받았으니까. 가격으로는 또이 또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더, 예. 또. 어우, 뭐야, 더 있으시네. 혹시 더 있으세요? 다 주시. 그럼 염치 없지만 잘 받겠습니다. 예. 그 위로 올라가시려고요? 아니, 다이아 없어요? 다이아요? 예. 달라고요? 아니, 다이아 근데 지금 쓰실 데도 없잖아요. 그 도끼도 만들고. 다이아 도끼요? 예. 도끼는 좀 사치인데. 곡괭이만 만들어요, 다이아는? 다이아는 곡괭이랑 갑옷. 저 갑옷 만들게. 아니 근데 아직 마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린? 마린이니까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마린이는 계속 나오네. 어우 씨. 뭐 갑옷 뭐 만드시려고요? 갑바. 갑바는 8개 드는데. 아, 왜 자꾸 쨍겨나요? 그 인벤 부족하시잖아요. 다 주세요 그냥. 아니 그저 갑옷 좀 있어요? 갑옷? 아, 여기. 어. 오. 조심히 입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지? 오오오오. 오. 어우, 계속 나와. 바람쥐야? 바지. 아니, 한 번에 주시면 안 돼요? 바지를 저도 이제 주셔야 제가 없어요. 좀. 근데 저도 이제 다이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집에 종결 다이아 반스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이런 부스러기 말고 뭐 큼지막한 거 없어요? 광물 돈 되는 거예요. 아, 자꾸 그 초콜릿 주지 마시고 큰 거, 큰 아니 거. 다이아를 보여주셔야 제가 또 집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 아니 우편으로 좀 도끼띵에. 해주세요. 오케이. 아 누나 2,000원? 근데 나 피방님 뽑고 2,000원 모으면 빌려줄게. 내가 진짜 너 2,000원 나집 빌려주자? 그럼 내가 낚시해가지고 진짜 바로 줄게. 어부하면은 진짜 많이 하잖아. 나 물고기 지금 60마리 잡았어. 2,000원 바로 갚는 거 가능? 진짜 진짜 바로 갚을 수 있어. 저도 빌려주면 안 돼요? 어차피 제가요? 침착맨님 신뢰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빌려줄게요. 보라지를 보면은 여기가 그거 지금. 빌려줄게. 아이고, 뭐야 이게? 눈 저기서 캐왔어, 멀리서. 아, 저기서? 그 혹시 다이아 좀 있으세요? 다이아 있는데. 저 3개 필요한데. 그럼 갚을 거예요? 네, 진짜 갚을게요. 저 진짜 없어서 그래요. 다섯 개로 갚아요? 바보한테도 다 빌려. 네, 5개로 갚을게요. 저 그럼 말고 삼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걔가 갚을 거예요. 세 개? 3개요, 3개. 오, 진짜 있으시네? 저 진짜 다이아 필요했는데. 잘 빨리 만들 수 쓰세요.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네. 그 사장님 그 빌려드린 거그 광석. 그게 그 다이아몬드 그것만 삼식이한테. 다이아몬드 네. 다섯 개. 에아세 개? 세 개였는데 3개? 다섯 개로 알기로 했잖아. 다섯 개. 언제요? 아니 기록이 다 아니 있어요. 뭐 선생님 그럼 저못 가요. 선생님 무슨 소리 다섯 하시는 거예요? 개였잖아요. 예. 저희 개 화났어요 지금? 그래? 어디 있어요? 개. 지금 제 발밑에 지금 아뭐 우리 화났어. 당나귀 지금 나들렸 화안난줄 알아? 다섯 개 맞아요 저번에.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그 근데 돌려보시고 녹취물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섯 개로 받아갈게요 삼식님한테. 뻔뻔스러우시네. 전 3개로 알고 있을 테니까 아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양 사장님 저기 못 가요 그러면 저 앞에 있을게요. 예. 아니 아 선생님 이름 못 가나. 저 진짜 살려주세요. 삼식이가 저 욕해요. 저예아못 가나 이름. 삼식이가 나 여기 있을게 그 그냥. 2,000원도 걔한테 달았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 못 예. 간다니까 내가. 다섯 개 맞죠? 그러면요, 예. 아니 제가 얘기 다 끝난 한번 얘기 아닙니까 사장님. 아까 정신 차라리 없어가지고 좀이 기억을 못 하시나 보다. 걔가 좀 예민하니까 네 이렇게 네 개, 네 하죠. 개, 이제 네 개로 끝냅시다. 나도 더 이상 안 돼. 다이아 3개에 50원. 세개 50원? 다이아 하나에 지금 18원인가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50원. 그래서 3개에 50원. 다이아 지금 31원인데요? 31원이라고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저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입니까? 양 그게 사장 이러면 장난했다고 나 얘기 더 이상 말빨 많이 못 해요? 돌아다니는. 양 사장 걸렸네요. 비번 걸렸죠?
여사님 이러지 마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진짜 그지예요. 저 낚시꾼, 저 돈 없는 낚시꾼이에요 진짜로. 그럼 제가 대신 이걸 드릴게요. 어디요? 이거는 처음 보실걸요? 뭔데 이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인크래프트 신버전 보석이거든요? 이거 이쁜데? 그니까요. 그거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이거 어부 직업으로 전직 안 하면은 못 구해요. 이거 얼마 정도예요? 진짜요? 시세가? 이게 지금 시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120원까지 봤거든요? 아 120원? 근데 그건 돈으로 파는 것보다 나중에 가공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 제가 보기 싫은데 자꾸 채팅창에 올라와요. 제가 보기 싫은데 뭐예요? 자꾸 채팅창에 올라와요. 뭔 채팅창에 올라와? 뭐가 예? 올라온대? 똥이라고 이거. 아 이게 똥이라고?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뭘 모르네. 아무튼 그 네 개로 할게요. 나 원래 다섯 개인데 하나 깎아드리는 거야. 알았죠? 아 가세요. 아 30개한테 뭐라 하지 이거? 양 사장님, 그 좀 잡혀요? 예, 예. 잡혀요? 저 하나만 구경 좀 시켜줘요. 물고기 구경 좀 시켜줘요. 아, 물고기 구경이요? 오, 보여드릴게요. 엄청 신기해요. 그 회도 떠주나? 이거 회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어부 1차여가지고 아직 칼질은 못 배웠어요. 그 집에서 키울 있으신가? 수도 있어요? 물 있으면? 이거요? 먹는 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 아쉽죠? 네. 근데 이뻐요. 집 어디 있으세요? 저희 집이요? 네. 말 잘했다. 우리 집 한번 놀러와요. 일로와요. 네. 아 이거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아니 요거 요거 아세요? 요거? 호박. 요거 호박 알죠? 호박 알아요? 요거 네. 요거 좀 비싸요? 식감인데 그거 네.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그거 심어놓으면은 뒤돌면 자라있어요. 아 이게 내가 좀 이걸로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좀 약간 호박 농장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하에? 요 밑에다가요? 예예 가능하죠. 나무도 자라는데 무한물이라는 네.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다가 할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양 사장님이 네.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뭐요? 지금 저보고 하라고요? 그 대신 좀 제가 떼어드릴게요 호박 해주시면. 뭐 끼도 제가 부리고 뭐 돈도 제가 벌고 나눠 먹자고요? 호박 10개 줄게요. 10개. 호박 10개 준다고요? 네. 이거 앞에 이거 세팅 해주시면. 잘 들었어요. 네. 그 못 나가요. 그 그 곤란해요. 잘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그 호박 농사 여기 농장을 해주셔야 나가신다고. 근데 이게 제가 나가려고 쓰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제가 진짜 물고기밖에 없거든요. 예. 저 이제 어부라서. 예. 요거 세팅 안 돼요? 요 상태에서는 세팅 절대 못 해요. 기술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 여기 있어요. 내가 갖고 올게. 아니요. 이거 범죄예요. 아니 필요한 것만 말해주면 내가 갖고 올 테니까 그거만 요거만 설치를 좀 해주시면 내가 호박으로 좀 해서 좀 드릴게요. 청민님이 아직 얘기 안 한 분이 누구죠? 저 많을걸요? 저 얘기 삼식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그럼 삼식이는 아직 침착맨님한테 네. 신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직 침착맨님의 외부 이미지만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분 할 줄 알아요? 아 기가 막히죠. 제가 왜 데리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좀 연락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여기를 부를까요? 예. 그 개인 연락처도 있잖아요. 좀 여기로 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래를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일로 오세요. 일로 마중 나왔어요. 아 여기 제가 아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거기 계세요. 그쵸, 저랑 같이 계시니까 여기다. 여기 오시고. 아 여기예요? 네, 어디. 들어오시고. 네. 네 먼저 들어가시고 잠깐만 저 여기로 가서 자 들어오세요. 자 뭐야? 양띵님 저 양띵님. 사장님 저 나무 옆으로 가세요. 그래야 나무 옆으로 가세요. 나무 옆으로 가.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가면 나도 저 꼴날 것 같은데. 아니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자 여기 제가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게 호박이거든요. 아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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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인데 호박. 요거 돈이 좀 되나요? 호박 지금 그거 한 4원인가 그럴 텐데. 아 요거 좀 저 심어보려고 하는데 요 지하 여기 저희 집에 요거 세팅이 가능할까요? 호박 농장에? 세팅이요? 예 호박 농장 뭐 물이랑 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 몰라가지고 해드려.
해드려. 아 근데 침착맨님 예전에도 제가 뭔가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게. 아 그거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년 뒤인데도 이게 또 이게 똑같은 상황이 나오네요 이게. 아니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호박을 좀 드릴게요 해주시면. 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테리어 비용이랑. 아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간단하게 제가 심어드릴까요? 네, 됐나? 네네네. 됐다 됐다. 양띵님. 네. 잠깐 올라오세요. 누나 왜 이러고 살아요? 사장님 물고기 보여달라고 해서 왔는데 물고기 보여달라고 해서 왔는데 사장님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잠시만 어 어디가? 아 저기 아 잠깐만요 아 그 선생님들 아 선생님들 아 선생님들 아니 그 물 엘리베이터 제 거잖아요 아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선생님들 저 도망간다 저 도망간다 아니 그 호박 농장 해야 되는데 그치? 아 뒤집어야 돼 옮겨야겠다. 그 네더에 이미 네더 만든 다음에는 야 악어야 야 뭐야? 뭔 일이야? 저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뭔 일이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어? 아야 이 웃지 와 깜짝이야 뭐하세요 진정해 아니 자꾸 사장님이 다른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요? 아니 그 약속을 했는데 제 약속대로 삼식이 드렸잖아요 아 근데 그걸 잘 놓고 가셔야지 그 나갈 때 데리고 나가면 어떡해요 걔가 생각보다 컨트롤이 좋던데요? 아 그러면 양 사장님이 집어 넣으셔야지 다시 호박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에? 어떤? 호박 사업이요? 아 호박 토막 말고 아, 호박 아 호박 예. 아 토막 아 토막 말고 아 깜짝이야 요거를 좀 불리려고 하는데 네 그 농장 세팅을 좀 어떻게 아, 해야 되나 도와달라고요? 예 아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 저희 집으로 근데, 가시죠 근데 양띵님이 채무가 있다면 양띵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 없어 없고 어, 친해 침착맨님이랑 그냥 우리 다이아색이 어떻게 됐길래 그 아니, 잠깐 그거... 돈해가 이상한 게 나왔고 놀란 거야? 아 그래요? 그래? 어. 그 다이아는 또 언제 갚으실 거예요? 아 다이아 지금 삼식에 구하러 갔어요 네 그 양띵님이 네 그 네 개 갚으실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 진짜로 삼촌님 그, 앞으로 달아놨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거 빌려주는 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모르는 그 대출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삼자 대면을 하시든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근데 본인이 막 그 양사장님이 네. 계속 궁얼거리면서 아 이거 그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아무튼 거기 줄 거예요 하면서 계속 그리고 저는 그 신용으로 빌려드렸는데 아 여기 계시네 심지어 여기. 하나 까드렸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꾸 발뺌하셔가지고 예, 손님 오셨어요 누나 고개 좌우로 젖지 마시고 나와보세요 일단 어 무슨 일이야? 나와보세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누구 생각하지? 아니 잠깐 나와봐 이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나 진짜 어? 그 사람 무섭단 말이야 왜요? 자 아니, 그, 말씀 나눠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양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4개를 삼식님한테 받으라고 하셨는데 삼식님은 줄 네.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너 나랑 아까 얘기했잖아 드려
아니 그 세 개라고 저는 그래도 세 개까지는 그래도 제가 해드린다는데 이게 언제 또 늘었죠? 진짜 정리를 하자면 원래 다섯 개 받기로 했는데 네 개를 줄인 거예요.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섬지가 그랬던 것 같아. 아니 그거를 왜 지금 말하냐고. 나도 내가 사람을 봐가면서 빌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경향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지금 뭐 다이아 네 개 드리면 되나요? 네 개? 예, 예. 저 지금 네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구하면은 제가 그러면 이게 대구로 제가 방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 구하시면 좀 그 물 엘리베이터 타고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팁. 이거 뭐죠? 호박 하나씩. 아이고 이 귀한 걸. 예. 그 생기면 오세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셔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돈을 넣으시면 돼요. 어, 그게 상응하는. 어, 돈이... 없는데 돈 없어요? 지... 네. 아, 그러면은 아, 투수 그 과자라도 드세요. 저 인간 이거 돈인가요? 입장 동기예요. 입장 이거 동기. 코인이래요. 저 먹었어요? 이거 통 아니에요? 아 안. 어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아... 이거 되게 좋은 거래는데 투수 코인 되게 좋은 거래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나만이에요? 너무 좋은 건데 하나만이라고요? 에 기분이다. 저 박스 채로 다줘 떠나 드릴게. 박스 채로 떠가. 이 박스 떠가. 야 나 이거 오늘 장사 접는다. 심하해 심하해. 야르끼리 야르끼리. 와 끝났다. 끝났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 박스 다 가져가고 내가 아예 이 양심 자판기 영업권을 줄게요. 내가 아예 유니님이 앞으로 어디서 양심 자판기를 운영하셔도 제가 뭐 네. 저작권이나 뭐 그런 거 전혀 그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양심 자판기는 유니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네. 아 그러면은 감방 이것도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가져가시고. 이 사람 너무 착하다. 네. 안녕하세요. 좀 잡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부 아, 몇 차예요? 저 3차요. 3차면 좀 많이 잡힙니까? 아, 3차면 물속에서 그냥. 어? 어부는 이런 것까지 다 해야지 사는구나. 낚시하다가 뭐 돈 되는 거 발견하면 갑자기 뛰어들어서 막 주워오고 이래야지 생활이 되나봐. 물속에서 갑자기. 어때요? 3차 전직하면 이렇게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더 없어 보이는데요? 더 처절해 보이는데? 남몰래 낚시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게 그거 있어요. 쭈오가갈 쭈꾸미 오징어 갈치 가오리가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팔 수 있다 했어요. 아 잠깐만요 나 적어놔야겠다. 오쭈가갈. 아 나 막 상점에다 다 갖다 팔았는데? 이제 오쭈가갈만 안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리사들한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했어요. 아 이거 맞게 하신 건가요 혹시? 내가 먹은 거 어디? 파란 색깔 물고기 드렸어요. 아 하프문 베타 블루? 요거는 안 사죠? 그 요리사들이. 아 모르고 팔았어요. 어 이거는 팔아도 돼요. 그거 이거 침사미님이 낚으셨는데 제가. 아 그래요? 아 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언제 가져갔대? 물속에 있어서 제가 흡수했나 봐요. 아아 그래서 아까 막 허겁지겁 들어간 거예요? 아니 물속에 있고 나서 아니 어부가 그지란 얘기는 내가 어 아까 막 몇 번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 그진지 몰랐네. 남의 물고기 막 뭐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입수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주워가. 그 정도로 이게 안 좋아? 어부가? 아니 좀비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우연히 먹었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원래 내 거였으면 허겁지겁 팔 필요가 없었네.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 대신 저도 요거 하나 뭐 하나 드릴게요. 좋은 거. 오 진짜요? 예, 헐 대박. 인연이니까 참돔 하나 드릴게요.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예. 봐봐 허겁지겁 보통 3차 정도 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파셔서 뭐 쓰세요. 뉴비 쓰세요 하는데 허겁지겁 오 참돔이다. 아 저도 돈이 없어. 저 돈을 빌렸거든. 개 하나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개 드린다고 하면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데 감사합니다. 허겁지겁 왜 자꾸 허겁지겁이? 어? 바로 들어가. 아 이렇게 어부가 이렇게 가난하구나. 그리고 지금 떨어진 김에 시간 지나가는 거가 아까우니까 바로 또 낚싯대를 던지고. 낙 손실이 와요.
아 낙선 맞지 낙선실. 일단은 갑발을 입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 만나면 일단 갑발을 다 벗고 네. 누비인 척하면서 아 이게 있으면 최대한 좀 그렇죠 그렇죠 갑발 있으면은 이제 어 이 사람 좀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안 도와주거든요. 예. 네. 아.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낚시 때 이런 그런 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사과목님 꽃게. 어. 감사합니다. 이 정도구나. 나 이거 좀 약간 이 직업의 미래를 봐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신발 신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이아 신발? 아 그쵸 거지인 척할로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저 만나자마자 사실 벗더라고 갑자기. 아이 그럼요 그럼요 저는 사실 풀셋이 있어요 침착맨님. 근데 약간 동정심이랑 그쵸? 어떤 인류의 어, 그쵸 침착맨님도 지금 가방이 열리셨잖아요 저를. 저도 모르게 저도 사실 거지인데 저도 그쵸? 모르게 주게 되잖아요. 다 벗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 그지끼리 모이면 돈 벌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지끼리 있으면 그지들의 정보만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랑 같이 있어야 부자들의 그 돈 버는 정보를 공유를 받는데 우리끼리 있어봤자 멸치 어디서 나온대더라 뭐 대구 어디서 나온대더라 스팟 있대더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부자랑 같이 놀아야 돼 지금 보면. 우리끼리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부자분들이 예. 이제 거지들 퀘스트 같은 걸 잘 안 하세요. 1일 퀘스트 중에 꽃 구하기 그런 거 있잖아. 예. 저는 꽃이 보이면 다 갖고 있거든요. 아. 부자분들이 이제 꽃 있으신 분 이러면 이제 그걸로 호감작을 해요. 저. 적어놔야겠다. 꽃은 다 꺾어놔라? 보이는 꽃, 족족? 보이는 것들 다 모아놔요 집에다. 보이는 족족 모아라. 옷, 그리고 옷주가갈. 옷주가갈 맞아요. 요리사들이 찾는다. 옷주가갈은 팔지 말고 요리사한테 팔아라. 그리고 꽃도 보이는 족족 아무 꽃이나 다 해도 돼요? 어 그쵸 그쵸. 테스트가 이제 맨날 맨날 다르기 때문에. 아 진짜. 여기는 아예 다르다. 침착맨님과 아, 리버스네. 아니 깡. 진짜 아. 거지의 왕인데 왕초시네. 왜 왕초라고 하는지 나 처음에 몰랐거든. 왕초시네. 그 저는 저만 안 먹습니다. 일로 오세요. 어, 대박. 왕초! 왕초!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개 투명해. 공평해. 너무 투명해. 아 역시 하나. 플레임님도 하나 가져. 하나. 이게 하나, 리더지. 하나, 오. 하나, 하나, 오, 하나, 리더? 하나, 나. 아, 왕초님. 예? 아, 네! 중간에 왕초가 네.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왜요? 저 상가에서 제 둥 플레이 어쩌고 아. 2,000원짜리 가져가는 거 봤습니다. 아, 모르고 구워버렸어요. 에? 어떻게? 어쩔 수 없어. 헐. 구우면 다 대군데. 개 아까워. 그거 횟감인데. 개 비싼 물고기를 왜 구웠어? 오! 어! 못 먹었어! 룩삼님이 드셨어요. 헐! 거짓말이에요! 왕초가 거짓말 친 거예요! 저 안 먹었어요! 아니, my friend. 봐봐! 룩삼님 앞에 있잖아! 아이씨! 죄송해요, 사과먹님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미스터 따라와봐. 예, 아들인데요! 용돈 좀 주세요. 네. 양띠님이 가져갔다는 얘기. 저번에 봤었잖아, 그치? 그때 외상했던 친구 맞지? 야 현이야 인사해라. 인사해라. 아빠가. 그래 DNA가 비슷하구나. 그래 내가 용돈 한번 줘야지. 좀 많이 줍쇼. 어. 그 병건이가 저 아까 고맙습니다. 죽었을 때 양띠님이 감사합니다. 얼마요? 가져갔다고 하시던데. 아이고 500원이나. 예? 미스터 따 일로 와봐. 리액션을 더 찰지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500원 주고 싶겠어? 아니 이미 500원 아니 500원 거. 500원을 받으면 5만원어치 하란 말이야. 그래야 1,000원이 나오고 2,000원이 나오는 거야. 자 연습해보자. 자 알았어. 500원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그래. 내 첫 바를 줄 수 없는 이런 만원사한테도 과금을 이렇게 주시다니 제 자, 노예가 되겠습니다 평생. 아니 그거를 바로 하면은 좀 자기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말을 못 만들어야 돼. 조리 있게 말하면은 당황한 느낌이 안 들잖아. 말을 더듬어라. 어 자 봐봐 나한테 줘봐. 네. 뭐야? 어 뭐야 뭐야? 와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못 이으란 말이야. 자꾸 아 뭐 평생을 노예처럼 살 이러면 자기적이야. 아 너무 자기적이야.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네. 그래 뭐 하는 거야? 그때 만약에 막 사람들이 약 올려 이렇게
그러면 어. 얼른 집어가면 안 되고 막 어리숙한 척 하면서 못 집어야 돼. 그래서 기분 좋단 말이야? 약 올리는 느낌이 아, 들어서? 막 당해줘야 돼. 막 어? 얘네 얘 못 먹네? 낄낄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적 친밀감이 생긴다. 아 우리는 나 바보 한 명 데리고 다니는 느낌처럼. 그치 우리는 그 심리적 장벽을 벗겨내는 그치 장벽을 벗겨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바보가 되란 말이야. 알았어? 계속 약 올리면 어떻게? 같은 장단에 놀아줘. 같은 장단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아니 거지는 맞아. 거진 맞으니까 장단에 노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옆에 있다 보면은 1,000원을 받고 싶어 만약에. 그럼 200원만 달라고 그래. 그러면 딱 본인이 생각했을 때 1,000원이 갖고 싶으면 거기서 5분의 1을 까면은 그거는 웃으면서 푸히 하면서 마음의 문이 그때 비로소 열리면서 이 사람은 되게 수준이 조금 낮고 경제 범위가 굉장히 좁다. 재롱을 몇 번씩 떨면은 200원, 500원, 700원 정신 차려보면 그 사람은 3,000원, 5,000원씩 없어져 있어. 그리고 철저하게 뭐 돈 같은 게 떨어져 있잖아. 막 이렇게 누가 죽었어. 얼른 죽고 못 봤다고요. 이건 약간 필요한 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나의 그 부도덕함은 내 안에 다른 객체를 만들어서 걔한테 다 몰빵을 해줘. 그래야 내가 편해. 조금 지저분하게 사는 거야. 알겠지? 그래.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봐. 안에 들어가 봐. 아 자꾸 여기 왜 넣는 거야 나를. 어?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얼, 시구, 시구, 들어간다. 아, 친청민님은 따로도 후기를 남겨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놀이터 정말 좋았습니다. 추억이 되었고요.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시즌2가 열리면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이 시즌2에는 연동이 안 된다고 하니 조금 허탈하지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삥. 뜨는 거 말하는 건가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